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 할머니 김치 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응. 거기서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인기 있는 것들 많잖아요. 응. 김치는 인기가 다 있는데 이거 파김치만 특별히 더 인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안 보여주셨어요? 아니 이게 제철이 돌아왔으니까 보여주는 거지. 아 철에? 지금이 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잖아. 아 나는 사계절 내내 먹는 건 줄 알았어. 요게 제일 맛있는 파김치야. 그리고 파김치도 어떤 거는 흐물흐물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는 이 대가리가 이렇게 땡글땡글 안 해. 덤범해. 오늘은 이거 파김치. 예쁜 걸로 파김치? 김치를 담아야 되려면 파를 까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떤 걸 손질할까요? 저쪽으로 가. 거기서도 까! 보여주세요. 이거를? 네. 내가 이거 해줄게, 까! 되게 목욕시키는 기분이네. 개운하겠다. 근데 머리가 진짜 통통하다. 머리가 통통해야 맛있는 거야. 이거 조그만 거 한 달에 네. 지금 팥구매 엄청 비싸. 팥 비싸요? 응, 비라다 쓸고 가갖고 네. 사고 싶은 팥을 살려면 네. 큰 시장에 가서 골라야 되는데 네. 멀잖아. 네. 그럼 차 갖고 다니려면 불편하지. 네. 그래도 할머니 운전하실 줄 아세요? 내가 다 하고 네. 무엇만 못 한다겠어? 딸만 못 낳는다고? 응. 그러면 하는 거지. 오, 멋있는데? 진짜 운전한 거 아니세요? 왜 그래요? 와, 할머니 신세대네. 내가 운전면허증을 네. 1등으로 딴 사람이야. 179명 중에 1등. 예전에는 무슨 운전면허 시험도 어머 60점, 70점, 100점 있었잖아. 있잖아. 없어? 있어요. 그래, 그거 내가 93점 맞았어. 대학생들도 젖혀놓고 1등 했어. 내가 했다면 뿌리 뽑아. 나는 몰랐는데 아유 선생님 축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등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저도 도로 중에 100점 맞았어요. 나이가 몇인데? 24시요. 응? 나 이렇게 불에 땄어. 아 진짜요? 멋있다. 오 쎄. 그것도 밤에만 다니네. 낮에 시간이 없어서 야간이도. 이거 씻을까요? 응. 와, 나 진짜 62에 면허 딴 분은 오랜만에 뵙네. 그랬더니 또 면에 따라 가는 그 시험 실기 시험으로 갔잖아. 다리가 짧다고 나랑 다리를 늘렸다 폈다 늘렸다 폈다. 나보다 더 찍은 사람도 오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통과시켜주더라고. 아 진짜 내가. 설마 엑셀에 다리가 안 닿으셨어요? 왜 안 닿아? 조금 줄이면 되지. 그 사람들은 하도 키가 찍으니까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나더라 다리를 늘렸다 폈다 해보랴. 차 있다 대고 그래서 나 이게 다 크든요? 그랬더니 놀랐어요? 놀라기는 운전만 잘하고 다녔어. 사고도 한 번 안 나고. 오. 이제 다 됐어. 빨리 저 갈고 싶어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내가 오늘 갈고 싶어. 허지? 오늘 허지 제가. 내가. 진짜 믹서기처럼 갈아드릴게요. 자. 해. 자. 해. 빠른 게 아니라 요령 것 가는 게 매들룩만 하면 갈리는 거라고. 올래 올래. 아 뭐해?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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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왜? 치워 치워. 왜 열심히 갈고 있는데? 하나도 안 갈리게 이렇게 가르면 어떡해? 아 그 할머니가 자꾸 옆에서 눈치도
아파서 그래요. 아니 힘이 돼갖고 엉덩이만 내두르지. 여기 요량껏 갈아야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거를 이렇게 훑어서 여기다 대야 돼. 오, 인간 믹서기. 자, 이제 이렇게 갈렸지? 이렇게 반들반들한 게 요게 영양가가 하나도 파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마늘죠. 이제 여기에 멸치가루 부어줘. 요거는 진저. 요게 들어가야 돼. 파김 게 요게 매력이야. 찹쌀풀. 요거는 이제 게장 말고. 얼른 담자고. 네. 이런 걸 이제 딱 이렇게. 이거 안 넣어. 섞어도 돼요? 섞거나 안 섞거나 거기 있는 거 다 그대로 있지. 어디 도망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이렇게 하면 됐지?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딱 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파김치 남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다 셔, 튀어가지고 이 오세가 다 튀어. 맛있겠다, 안 맛있겠지? 맛있겠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잎새기는 조금 묻히고 대가리는 많이. 근데 너무 빨리 알아서 시집가면 잘 살겠네. 신랑한테 기억 바꿨다. 이렇게 맛있게 담아줘. 그치? 그냥 돌, 둥글둥글하게 말면은 다 묻혀져. 어, 벌써 다 버무려졌어. 이거 파김치 담는데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 이게 돌리진 못해, 짧아서.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할머니, 원래 요즘엔 파김치 하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짜파게티. 그래? 짜파게트? 짜파게티.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 짜장라면. 그대가 나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햄에 좋아하세요? 그럼 응. 같이 먹을까요? 응. 이게 끓이면 네. 사는 중국집에서 끓이는 짜장하고 똑같아?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다고? 네. 진짜? 네. 그럼 맛있으면 내가 가끔 사다 먹어야 되겠네. 아, 짜장 좋아하세요? 예식이 네. 칼국수하고 짜장뿐이 없어. 아. 그런 것 같아. 팍팍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프레이크. 프레이크? 네. 프레이크가 뭐야? 아. 야채, 야채, 야채 수프. 야채 말린 거야, 야채 말린 거. 잠시만요. 근데 이거 뜨거워야 맛있는 거 아니야? 네? 뜨거워요. 뜨거워야 맛있죠? 제가 이걸 많이 먹어서 아는데 먹다 보면 얘가 국물이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 냄새가 그 짜장, 짜장집 짜장 냄새가 안 나는 거. 아, 달라요. 다르지? 네. 됐어. 다 끓였습니다. 짜장 다 됐습니다.
근데 냄새가 짜장면 냄새가 안 나. 짜장면 냄새인데? 아, 그 짜장면 냄새 안 나. 얘는 짜파게 뜨잖아. 나는 이거를 먹어야 돼. 익은 거? 할머니 매우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먹어. 네, 그쵸. 어떠세요? 먹을만하네. 그쵸? 맛있죠? 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이 파김치 자체가 감칠맛이 나고 뭐 알싸한 향도 나고 단맛도 나고 이러면서 향이 풍부해서 입맛을 제대로 자극시켜요. 와, 이거 이렇게 익잖아요? 집에서 1일 1자 파게티 각이다. 환상의 궁합. 내가 라면을 이렇게 처음 많이 먹는 것 같아. 지금 저보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맛있죠? 석희가 옆에서 네. 도망가도 모르겠어. 그쵸? 응, 엄청 맛있어. 내 생에 네. 나는 이게 검은죽죽에서 별론 줄 알았더니 맛있죠. 와, 70 넘은 노인네가 짜파게티 먹는 거는 네. 나쁜 놈들 거야. 그치? 그니까. 그렇잖아. 누가 놓친 애가 이 짜장을 누가 만들어 먹어? 나나 만들지. 그니까. 아이고. 난 석기 덕분에 먹는 거예요. 고마워. 네. 예쁘다. 대가리가 동글동글해서 맛있게 보이잖아. 이거를 조금 다른 김치보다 더 익혀.